오늘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참 1년간 잘 참고 견뎠습니다. 큰 병 들지 않고 위험과 어려운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온 것도 참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참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성도들 뿐 아니라 목사님들이고 다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쉬고 놀 때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하든지 이 쉬는 날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바쁠 때 그야말로 일을 일이나 이렇게 참 모임이 많고 이럴 때는 막 체력이도 해야 된다, 금식기도 해야 된다, 새해니까 금식한다 하고 막 굉장히 설치면서 쉬는 날이 막 계속되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려. 참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참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7절에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경주하고 징계하고 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경주하고 징계는 인내하면은 결국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주와 이 징계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경주와 징계를 잘 참으면 평안한 안식을 얻고 11절에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습니까? 우리가 참다가 치우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결국에는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참는 한도가 다 틀린다. 어떤 사람은 여간 찔려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받쳐도 막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시험 당하고 참는 그 성질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한도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너무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성질이 어떻고 내가 뭐 참을 수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참지 못하다가 중단해서 요새 신문에 보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뻗떡하면 뭐 자살했다.
참 참으면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일이 뭐 아무리 뭐 평탄한 길 갔다 하는 사람이라도 한두 번은 다 당했을 겁니다. 저도 세상에 병이란 병은 안 아파 본 것이 뭐 거의 없어요. 다 당해봤어요. 그럼 병에 대해 겁은 안 됩니다. 어떤 병이 와도 전혀 나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만 나도 자신이 이상해. 어떤 병이 있다고 해도 나 전혀 두려움 없어요. 그럴 때만 우리가 지나간 병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홍역 걸려가 다 죽다 살았는데. 참 많은 병들이 참 지나갔습니다. 이질, 호열자, 장지부스, 홍역, 지부테리아, 마라리아, 뭐, 성홍열, 뇌염, 뭐, 주위에서 그런 병 한 왔다 하면은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해 듣겠고, 학교 가면은 뇌염 때문에 지난 여름방학 때 죽었다고. 그런 친구들도 뭐 계속 소리 듣기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지나가고 많이 죽었어요. 주위에서. 참, 이런 일 당하면서도 목에 수술을 하면서 거의 막 석 달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도 그런 고생들 참 나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한 20이시면 이제 80인데 그런데 뭐 전혀 뭐 아프다는 생각, 아프면 병들면 뭐 어렵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욥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다 했어요. 내 몸에 임하고 내 삶에 임했다 했어요. 왜 쓸데없는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받고 말았다. 어떻게 징계를 견디고 승리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보고 배워라.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당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앞으로 나타난 그 기쁨,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셨다.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네.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큰 정말로 모르는 사람인데 당해도 정말 원수가 될 건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과 노예 생활의 그 고통, 그 18세에 끌려가서 30세가 되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그 고통당한 거 우리가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용서가 나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오히려 자기들이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신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그건 축복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반도 못 따라가고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은 우리에게만 조그마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정하라 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악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화와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번 억울하게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는 종기가 났어. 참 종기가 난 사람들 옆에 가보면 알지만은 그야말로 송장내가 나요. 송장내. 얼마나 지독한 냄새인 줄 압니까? 제가 한번 관을 큰아버지 관을 메고 가는데 제 뒤에 이제 형들 뒤에 따라가지고 관을 어깨 메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관을 막 막아놨는데도 거기서 이제 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아 그만 내 손에 다 묻었다고. 아 손에 묻은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데 그걸 씻어도 비누를 씻고 목욕을 하고 했는데도 그건 이틀가 나더라고. 야, 그 냄새 나는 내 평생 못 잊어. 아무리 씻었는데도 그 한 방울 떨어졌는데
씻고 모욕하고 막 냄새 나니까 자꾸 막 얼마 씻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 이틀간 냄새 나는 거야. 코에 배에서 그런지 모르지. 이열 없어졌는데 내 코에서 배에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 이틀간 냄새가 나는 거야. 손 대면 코에 대면. 야, 그 사람 시체 그, 그 떨어진 물 냄새, 야, 지독합니다. 그 흔디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그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러니 욥의 아내가 욥 2장 8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만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 생이 참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내의 욕도 개의치 않고 욥기 5장의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읍신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그의 손으로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에 죽으면서 전쟁때에 칼에 위험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겠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이다.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덜의 풀과 같을 것이다. 땅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느니 마치 곡식단이 기 안에 들어올림과 같으리라. 욥은 이와 같은 비참한 점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땅에 나이면 영원한 나라에서도 구원하신다. 틀림없다 이거는. 그러니 무슨 염려가 있나. 잠시 잠깐 고생하는 건데 참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가 아닙니까? 인내가 참다가 그만두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끝까지 가야만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안 가고 중도에 참 거치면 그건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난과 괴로움에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뿐 아니라 징계를 당했을 때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어. 철저한 회개.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요새 세상에는 징계를 못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딸이 너무 밤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묻들 안차가 좀 꾸지람을 좀 하고 매질을 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당신은 애 키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어머니는 만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못 만난다. 그래서 빌고 빌고 해가지고 딸이 겨우 용서를 해가지고 그래 만나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안 풀렸어요. 안 풀려 그거는. 가족 확대로 해가지고 기록이 남아가지고 아내한테 가만 질러보면은 잡혀가면 징역을 살아야 돼 이번에는. 이번에는 딸한테 뭐 큰소리 훔쳤다가 경찰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 뭐 징역을 살아야 돼. 이제는 막 그냥 유치장에 가야 되는데 한번 그랬는데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큰소리 한번 못 치고 살아. 제가 무슨 부탁을 안 하니까 내 아내분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존대합니까? 아, 지금 제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자녀들 징계를 하기가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받을 때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살았다면은 어떻게 그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고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잘못이지 다 따집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다 말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을 고향 본토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정처 없는 길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러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고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지킨 것 이렇게 과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개척시대 때 저 섬으로 섬으로 금도 있고 뭐 땅도 넓고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섬으로 접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 쉬지 않고 가서 넓은 땅을 사자고 금을 캐가지고 그야말로 부자 될 줄 알고 금광을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들이 그분들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부에 개척지대 먼저 간 그분들의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천천히 간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서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땅과 전 산업들과 거부들이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쉬고 예배드리고 신나 쉬고 한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있다. 먼저 간 사람들은
너무 땅을 차지했다 해가지고 뺏으려고 거기 수많은 양 그 말과 소떼들을 뺏으려고 우리가 잘 보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때 그 영화 보면은 그 소와 말떼를 뺏으려고 죽이고 또 지키려고 하고 건강 같은 거 빼앗고 넓은 땅을 빼앗고 하다 서로 죽이고 안 뺏기려고 하다가 다 멸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늦게 간 사람들은 다 차지해 가지고 그거 다 지어놓고 남겨놓은 거 두서가지고 다 잘 살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넣어가지고 그냥 두서가 잘 살듯이 여기 서부 개척시대에 그때도 그와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땅은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셨다 이게.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수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했는 것을 우리가 축복을 알고 이 날을 하나님께 잘 섬기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마바드니라는 분이 성수주일에 관해서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수주일 가면은 내가 주일날을 지키고 부지런한 내가 가서 주일날을 섬기며 주일날을 내가 지키는 줄 아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귀찮아하고 예배들을 또 가야 되나? 아, 오늘도 벌써 주일이가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영혼의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늘로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일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루 쉬는 축복은 이리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찬송 중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찬송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찬송하는 동안에 뭐 그동안은 그 짧은 동안에는 걱정 없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영혼과 몸의 정신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와 봉사하는 기쁨을 나누고 또한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누리니 참으로 성수주일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수주일도 1년 2년 우리가 이게 사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성수주일을 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또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교회 나갈 때는 참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주일 하루는 일주일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몸과 마음 정신이 좀 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서 모처럼 쉬는 날을 해서 이날은 아예 등산 다니는 날이요 골프 치는 날이요 카지노 가는 날이요 세상 오락을 즐기는 날로 하루 종일 일하는 날보다 더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하루를 푹 쉬어라고. 안식 아닙니까? 안식일.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안식하게 편히 쉬도록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소주의를 하면서 인내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만 번 하나님께 올라갔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가 수만 번 올라갔을 것이고 주님께 예배드린 날이 하루하루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인내한 것. 중간에 그치면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내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지켜 반드시 축복을 받고 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